국제구호개발 NGO단체 구피플과 CJ제일제당,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18 희망나눔 박싱데이를 개최하고 전국 각지의 독거노인들과 기초생활수급자,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이웃들을 위한 희망박스를 전달했습니다. 구피플 이영훈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140억 상당 10만 개의 희망박스를 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 전달할 수 있었다며 이번 희망박스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잘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총 20억 규모 2만 개 희망박스가 전달된 이번 박싱데이 나눔 행사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, 탤런트 김호진 씨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. 1999년 설립된 구피플은 가난과 질병, 재난 등 생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지구촌 소외 이웃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문명과 정부기관의 보호로부터 제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아동보호와 교육, 긴급구호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.